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좁은 길입니다. 실업은 그렇게 증가를 안 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구인만 이게 그 좀 감소를 시키면 임금 인상 속도가 많이 제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구인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 준 거는 저는 그래서 시장에는 좋은 것이다. 구인 차트에서 6개월 시차를 두면은 그 근원 물가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향후에도 구인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합이 중요합니다. 네. 구인도 줄어드는데 실업이 급증해버리면 그건 말짱, 예전 스타일의 네, 그럼 경기 침체죠. 네. 결국에 보고 싶어하는 그림은 임금 상승률이 그래서 네. 좀 많이 떨어져 내려가 주느냐.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뭐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고용 시장의 예. 졸츠 보고서가 또 나와서 네. 이 부분 해석을 네네. 또 어떻게 하고 네.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좁은 길입니다. 어떤 네. 거냐면은 네.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이제 겪어보지 못한 고용 시장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인플레를 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좀 고용 시장을 그러기 위해서는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실업이 필연적으로 증가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실업은 그렇게 증가를 안 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구인만 이게 그 좀 감소를 시키면 임금 인상 속도가 많이 제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서비스 쪽에서요. 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네. 겪어보지 못한 고용시장에 놓여 있다 보니 이런 가정을 세우게 된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업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별로 이제 그 구인만 빠르게 감소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조합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죠. 일단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구인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준 거는 저는 그래서 시장에는 좋은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뭐 몇 차례 저희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구인 차트에서 6개월 시차를 두면은 그 근원 물가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실제로 구인 쪽이 많이 둔화가 되면 그러면은 근원 물가도 결국에는 이게 서비스 물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정말로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업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를 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구인이 빠르게 떨어져 준다라는 거는 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도 구인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그런 구인 사이트들의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졸츠 데이터 내에서도 약간의 선행성을 가진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자발적 이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직을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 퇴사율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요번에 또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을 때에는 고용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하겠어. 그래서 퇴사를 하는 율이 높은 거고요.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불만이 있어도 이제 참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낮아지는 건데 일단 그 숫자가 좀 이제 의미 있게 낮아져 있거든요. 네. 이제는요. 그러면은 구인 데이터는 좀 더 앞으로도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고 실제 또 ISM 제조 PMI 데이터가 나올 때 각 산업별로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산업 전반적으로 구인 규모가 좀 감소하는 게 관측된다라는 코멘트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어저께 이 구인 데이터가 사실은 그 2년 만에 지금 가장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었는데 워낙 뉴스가 많아서 좀 묻힌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해 주시던 이 구인 쪽이 봐야 된다는데 구인이 진짜로 오프닝이 줄어드네요. 네, 지금 하여튼 요거는 이제 조합이 중요합니다. 네. 구인도 줄어드는데 실업이 급증해버리면 그건 말짱, 예전 스타일의 네, 그럼 경기 침체죠. 아. 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네. 실업은 좀 제어가 돼야 되는 네. 근데 이제 구인만 줄어들어서 결국에 보고 싶어하는 그림은 임금 상승률이 그래서 네. 좀 많이 떨어져 내려가 주느냐. 네, 그거를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네, 이렇게만 네, 되면 사실 뭐 경제한테 제일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꿀조합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네. 일을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돈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다들 골고루 다 받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런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네. 주 후반에 또 비농업 고용도 발표가 네, 되니까 예. 같이 좀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결국은 실업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실업자가 몇 명이냐 네. 순증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실업률도 나올 테고 또 추가적으로는 그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네. 또 나올 테니까 이제 그 아주 가장 빅매치를 앞두고서 이건 이제 전초전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숫자의 실업률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제 뉴스를 찾으려면 저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올라가도 그렇게 비관적인 게 아닌 거네요. 최대한 안 올라가기를 이제는 시장이 예, 또 바뀌었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올라가면은 이제 침체에 대한 침체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그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낮게 유지가 되어 주기를 네.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올라가 주기를 네. 시장은 아마 가장 원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네. 하니까 고용은 줄고 실업은 제어가 되고 임금 상승률도 네. 제어가 되고 예. 이런 조합을 좀 기다려보겠고요. 자, 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뭐 마무리가 이제 되는가 싶으면 톡톡 두더지 게임 네. 같기도 하고. 아니 한 명씩 하는 것 같아요. 그 FIC, FR, 포스트 리퍼블릭 네. 딱 하고 나니까 네, 네. 바로 다음날 네,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쭉 해갖고 주식이 쫙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맞습니다. 지금 뭐 마치 뭐 공격하듯이 이게 왜 그럴까요? 신뢰의 문제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나가는 과정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런 데였었고 네. 그 뒤에는 누가 이제 정말로 약한 고리냐 해서 네. 건드려보다가 아 퍼스트 리퍼블릭이 약하구나 네. 또 갖고 그 문제가 해소가 되니 그러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해결이 됐지만 연준에서 급전에 가져간 또 다른 은행들은 네. 여전히 중소은행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은행들로 또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네. 안 빠지고 왜 이렇게 한 개씩 할까요? 그 정도 좀 독특하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네.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요 이슈 자체가 저는 예. 뭔가 가만히 있던 그 괴종식이 좀 가만히 있던 추가 한번 네. 크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밀지 않으면 움직이긴 하지만 계속 진폭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SVB나 시그니처는 정말 손쓸 틈 없이 그 파산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렇죠.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근데 그 뒤에 이 두 개의 은행이 결국은 다 자산이나 이런 게 매각이 되면서 해결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제일 문제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었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연준에서 급전 가져간 거에서 절반 이상은 혼자 가져갔으니 네. 여기가 해결되면 그러면 남은 문제 중에 절반을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것 아니냐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그 뒤에는 그러면 그 또 자잘하게 나눠 가져간 데들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오는 과정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저는 퍼스트 리퍼블릭 해소를 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산을 넘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2주 정도를 보시게 되면 연준에서 재활인창구나 BTFP로 빌려간 금액이 다시 증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증가한 금액이 한 100억 달러 중반 정도가 됐었는데 네. 근데 요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 JP모건에 매각이 될 때 본인들의 그 이제 JP모건 자료를 보게 되면 퍼스트 리퍼블릭의 1분기 말 보고서에서의 예금 그 다음에 실적 발표회를 할 때에 1.7%가 추가로 더 줄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JP모건에 팔려갈 때 딱 그 직전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이 또 예금이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그냥 연준에서 급전에 빌려간 금액하고 비슷하고 그럼 사실상 퍼스트 리퍼블릭이 거의 다 빌려간 것이지 않았을까 라고 보면 최근에 다른 곳은 이슈는 없지 않았을까로 일단 추정이 근데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또 예금자들이 저기 하면서 네. 또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이게 혹시나 이제 저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차, 3차로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팩웨스트에 예금이 맡겼는데 네. 여기는 1분기에 17%가 줄었습니다. 예금이. 네. 네. 근데 4월에는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을 보면서 내가 팩웨스트에 맡겨도 될까? 또 좀 빼야 되는 걸까? 네. 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뭐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에서 이제 남은 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자체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 해결이 돼가고 있는데 누가 비용을 내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누가 내느냐. 그런데 지금 네. 확실하게 미국이 보여주는 거는 뭐 주주는 얘들은 무조건 손해 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0%까지 네.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반응하고 있지만 두 번째 일반 채권들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모호하잖아요. 갚아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금은 확실히 해주고.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전부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는 괜찮고 혹시 문제되면 그거는 국민이 다 내주는 거면 결국 1번 주주, 2번 기관, 3번은 국민 이렇게 된 건데 이 진짜 별로 관계없는 예금자들이 돈을 빼므로써 주주에 영향을 주는 뭐 좀 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금융 불안이 항상 그런 식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잘못이 없는 거죠. 네. 금융가들의 잘못된 네.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난 그 책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게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경로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자는 보호를 무조건 해야 된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된다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앞서 그 SVB하고 그다음에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비용을 치르고서 이거는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확실히 본인들이 이거를 배드뱅 이제 그 새로운 그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인수를 다 하고 이거를 조금 할인해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세금으로 내준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이 돈을 낸 거고. 예, 예. 근데 그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민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네. 놔둔 사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 입장에서도 납세자들의 돈을 우리가 아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게 이러면은 안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보게 되면 이번에도 사실은요. 겉으로는 구조 자체는 JP모건이 그냥 가져가는 걸로 돼 있지만 지금 요번에 그거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하는 데에서 재미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500억 달러를 그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이제 대출을 해줬습니다. 요번에 그 JP모건에 대해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고정금리로 5년인가로 해주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질문이 나왔는데 제이미 다이먼 대표가 얘기를 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리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은 그 엄청난 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이번 인수를 성사시킨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이 들어간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SVB 경우에는 정부가 그냥 확실하게 파산을 예, 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뭐 자세히 보니까 진짜 죽인지 밥인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민간한테 떠넘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네. 이것도 사실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면은 예. 네네. 이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분기 보고서 나오면 네. 본인들의 데파이낸싱 한 거에 대해서 이자율 다 적어놓거든요. 네. 그걸 보면 좀 그때 가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싸게 주기는 싸게 줬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지금 간밤에 뭐 패거스트 웨스트 얼라이언스 이렇게 불거지고 20% 이상 폭락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다 비슷한 것이 네. 그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 이슈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비싸게 산 채권들일 텐데 여기에서 손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SVB가 처음에 나오게 된 게 본인들 채권에서 미실현 손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상 자기 자본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들은 SVB에 비하면 훨씬 그 비중이 적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은행이라는 게 레버리지 내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데 그 정도만이라도 손해를 입게 되면 뭐 가령 증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SVB가 처음에 자산 좀 매각하고 증자한다 했다가 이 꼴이 난 건데 라는 걱정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은행 자체는 생존을 하더라도 그 이제 주주들은 네. 완전히 완전 모든 돈을 잃는 거죠. 걸 이번에 네. 계속 보다 보니까 흠이 네. 문재인 은행이 혹시나 네. 정말 문제가 있도록 되어 버리면 그 이제 은행은 괜찮겠지만은 다른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주주인 나는 지금 모든 걸 잃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까지의 분위기에서는 말하는 분위기에서는 문제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최근에는 얘기를 했고요.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이스트 웨스트 뱅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는 1분기 동안에 예금 감소가 2%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 뱅크런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나왔고 이랬었습니다. 지금 중소은행 중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약한 고리를 계속 쿡쿡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뭐 하여튼 그 끝에는 지금 주식으로 나타나는 이 형태 자체는 주주들이 굉장히 지금 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게 네. 네, 이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네. 빵 돼버리니까 네, 이번에 네. FRC 경우에도 보면 국내 투자가들도 좀 했잖아요. 그런데 네. 보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뭐 10달러, 5달러, 2달러, 3달러 됐다. 결국은 이거 한 푼도 못 받을 거거든요. 네, 마지막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게 완전히, 예, 완전히 빵이 거니까요. 됐으니까 네. 사실은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00%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는 뭐 조금밖에 안 올라갔던데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별로 없지만 혹시 잘못되면 빵이 된다. 네. 꼭 내가 그거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빵이 네,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또 많으니까. FOMC. 예, FOMC. 네. 예. FOMC는 지금 명확하게 25BP 인상을 일단 거의 뭐. 시장에서 예, 네. 예. 거의 뭐 어저께 JP 모가는 그래도 네 가지로 하면 3번, 4번은 동결, 네. 4번은 금리 인하던데 이거 뭐 괜히 그냥 해본 소리. 근데 앞서서 특검도 네. 뭐 천지 개벽 뭐 이런 얘기 네. 3번, 4번은 없는 네. 걸로 보고 그러면 네. 이제 올 인상 후에 결국은 중단할 것이냐 뭐 인상까지나 얘기 안 할 것 같고 네, 중단이냐 네. 지속이냐 이거죠. 네. 네, 그 중단에 대한 힌트를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라는 네, 네. 게 일단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단하게 되면 그 뒤에는 인하가 언제 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 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 분명히 이제 중단에 대한 힌트는 좀 줄 것 같아요. 그게 성명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Q&A 때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또 완전히 또 엄청 강하게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네. 인플레가 아직 절대치 자체는 뭐 내려오고는 높으니까. 있지만은 높으니 여기에서 오히려 더 좀 결기를 보여주면 인플레 심리는 더 잡혀서 본인들의 나중에 그 정책의 행동 반경은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좀 양다리라 하여튼 저는 요즘에 계속 중앙은행들이 양다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리면은 그 퍼즈에 대해서도 이제 일시 정지에 대해서도 네.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로 인상을 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금융 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